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책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은집 작가님의 꽁트 3편입니다. 작가님의 꽁트를 읽으면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저도 모르게요.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도 낼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원한 계곡물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태식이도 짓네요. 태식이 짓는 소리예요. 더위야 물렀거라. 여보, 당신 좀 이리 와봐요. 어유 냄새야. 세상에 냄새 중에 제일 흉한 냄새가 땀 냄새란 게요. 어이,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오시오. 무슨 영감이 이 한여름에 사흘씩이나 같은 옷을 입느냔 말이오. 도대체 할망구들은 젊어서 새댁 때부터 남편 아니 영감한테 잔소리를 하는 재미로 사는지 오늘 또 아침부터 마누라가 이리 호들갑인 것이다. 어허 이 난방이랑 반바지는 어제 갈아입었는디 무슨 냄새 난다고 야단이요? 이에 내가 약간 신경질이 나서 이런 대꾸를 하자. 마누라는 무슨 건수라도 만난 듯더큰 소리로 떠벌리는 것이었다. 아유, 어쩜 우리집 영감이나 남의집 할배들이나 똑같은지. 그냥 전철을 타고 경로석 근처에서 있노라면 아주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니껜. 거좀 아침 저녁으로 샤워라도 하면 냄새가 들나련만. 그냥 시골에서. 소오양간이나 돼지우리에서 나는 썩은내처럼 할배들한테도 그런 냄새가 나니 당신도 어서 화장실 가서 씻고 나오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칠 점 쫙쫙 해서유. 이리하여 나는 아침부터 마누라의 등살에 할수 없이 화장실에 가서 억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날씨는 장마 끝에 탓인지 어찌나 눅눅하고 기분 나쁜 무더위인지 견디기가 힘든 것이다. 에유, 그러니 저 아프리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팔자유? 그래도 우리인 삼복더미만 지나면 금방 선선한 바람이 붐게 다시 살만 하지만요 이처럼 요즘은 온 국민이 무더위와 전쟁 중인데, 그래도 저 프랑스, 파리에서 전해오는 올림픽 금메달 소식에 그나마 무더위를 이겨낸다구나 할까. 어, 저 양궁 좀 봐요. 김우진 선수는 순박한 시골 총각 같은디. 그저 화를 쏘기만 하면 10점짜리에 콱콱 맞으니, 그야말로 고구려 동명왕이지, 뭐유? 아음, 내가 맨 처음 교단에 선 여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궁이 시작된 학교인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그러시더만 우리나라가 활을 잘 쏘는 건 고구려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안맞뉴 그래서 당신도 2004년 북경 올림픽 때 양궁 선수 응원가라고 가수 이름도 중국 여자 비슷한 홍비란 여가수한테 사랑의 화살이란 노래 가사를 써 줬잖요? 음. 나 그대가 쏜 사랑의 화살에 10점짜리 쾅 맞았나 봐 달이 뜨고 별 반짝여도 무심턴 내 마음 왜 이리 아찔한 거야 얼짱 몸짱 맘짱까지 다 갖춘 그대여 내 맘을 사로잡네 당신을 좋아할 거야 하늘만큼 땅만큼 무지무지 좋아할 거야 영원토록 당신을 좋아해요. 내게 키스해 주어요. 인터넷에 홍비 사랑의 화살 치면 노래가 나오니 감상해 주세요. 열심히 노래 배워서 불렀더니 노란 딱지가 떠서 그냥 읽을 수밖에 없네요. 참 아쉬워요. 나는 이런 내가 지은 사랑의 화살을 흥얼거리는 순간 문득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때 겪은 한여름 무더위로 고생한 추억이 떠올랐다. 엄니, 나 벗고 살 거요. 삼배옷도 걸치면 미치게 덥단 말이오. 얼라, 이놈의 새끼 좀 봐. 그럼 벌건 대낮에 고추 내놓고 댕긴단 말이여 어때요? 기와진 머슴처럼 털도 안 났는디 뭐가 부끄러유 그러면서 나는 그 시절에 빨가벗고 맨발인 채로 동네를 휘젓고 다녔으니 원시인이나 마찬가지였다고나 할까. 아이고 이놈의 더위가 사람 잡네요. 뒷곁에 샘에서 아무리 찬물을 떠다가 마셔 배가 장구통이 돼도 헛배만 부르고 영 무더위가 가시질 않을게 말이오. 아음 지금 예양간에 소두 돼지우리에 돼지도 숨만 깔딱깔딱 신당께요 오찌 사람만 괜찮겠시우? 이리하여 더위를 참으시느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왕골로 만든 부채를 연신 얼굴에 풀무질하시고 저녁에는 동네 여인네들이 냇물에 물퉁벙이 모여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들처럼 미역을 감았는데 이걸 몰래 엿보던 기와진 머슴 만복이가 풀숲에서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하기도 했던 것이다. 셋째 형, 허허, 만보기가 말여 독사 대가리처럼 성난 조술 잡고 흔들며 여자들 목욕하는 걸 엿보다가 진짜 독사한테 물렸으니 그런 걸 뭐라는 줄 아는 감? 인과응보에 자업자득이라고 하는겨, 허허. 이때 글방에 다녀 한문을 배우던 우리 셋째 형이 이렇게 잘난 채 문자를 써서 우리들은. 어리둥절하기도 했던 것이다.그런데 진짜로 이런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지옥같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밤에 잘 때였던 것이다.아이고, 모기랑 빈대가 어찌나 물어뜯는지 미치고 환장하것이오.야, 참고 자는겨.즈더리 물어뜯으면 설마 부자지까지 뜯어먹겄냐?이런 어린 시절의 지옥같은. 한여름밤 추억에 잠겼는데, 마누라가 한마디 던져왔다. 아이고, 내 팔자야. 서울 살이 60여 년에, 이런 한여름밤 무더위에도 에어컨 틀어놓고 사니, 물컷이 덤비나, 더위는 십리박 도망가니, 이런 천국이 또 있남? 여보, 안그우 아이고, 추워. 그만, 에어컨 끌까요? 호호호. 매미와 각설이 아이구나 징글징글한 저놈들 올해는 혹여나 했더니 또 영락없이 와서 사람 미치게 하는구먼유 이른 아침에 일찍 잠이 깬 내가 조간신문을 가져다가 소파에 앉아 읽는데 주방의 베란다 유리문을 큰소리나게 닫으며 마누라가 큰소리로 내뱉는 말이었다 에잉? 아침부터 웬화풀이여 누가 어쩐다고? 이에 내가 의아하여 마누라를 향해 대꾸하자, 더욱 신경질 나는 말투로 마누라가 쏘아오는 대꾸였다. 아유, 당신은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이요? 무슨 놈들이 죽지도 않고 또 올해에도 찾아와서 저리 소음 폭탄을 던지냔 말이요? 오, 그리고 본께, 올해도 매미가 울기 시작하네. 앞으론 신경 거슬려 어찌 살고 아닌 게 아니라 부심할땐못 알아차렸는데 마누라의 지적을 받고 나서 들으니 이른 아침부터 매미 떼들의 공습이 시작됐다거나 할까. 왕매미부터 매인매미에 찌르레기매미까지 합창으로 나의 귓속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아이고... 웬 도시에 벌써부터 매미들이 저리 집단으로 데모를 하는 거유? 그냥 합창으로 울어대는 매미 소리에 신경질 나서 못살겠네요 정말이지 이 아파트로 이사온 지 20여 년이 됐는데 수목이 우거져서인지 각종 새들뿐 아니라 특히 여름철이 돌아오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오듯이 매미 때 합창으로 아파트 단지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다. 근디 매미 중에 욕쟁이도 있당께. 그 순간 마누라를 바라보며 입을 열자 마누라가 의아한 눈길을 던져오며 물었다. 뭐유? 매미가 욕쟁이라니요? 음, 잘 들어보게. 오이십, 매미라고 하는디. 이렇게 울자니요. 오이십, 오이십. 찌르르르 니기미십 나의 오이십매미 흉내에 마누라가 질색을 하면서 입을 담을란 신호를 해왔다. 어휴, 점잖은 노인네가 그 무슨 흉언 말씀이유? 오이십이라니유? 하하하, 내 귀엔 꼭 그렇게 들리는디? 그래서 매미 이름도 오이십매미라고. 순간 나에게는 어려서 내 고향 청양에 살때 매미로 벌어졌던 추억이 떠올랐다.아이 일.아이고 저놈의 매미 소리에 미치고 환장하겄구먼유.밭에 풀매기에 지친 몸을 좀 낮잠으로 피곤을 풀려 했더니 저놈의 매미가 또 떼거리로 합창으로 울어대니.아닌게 아니라 동네의 미루나무와 감나무와 뽕나무, 나무란 나무에는 와가리, 왕매미, 매암매미. 찌르레기, 오이신 매미 등등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듯이 한꺼번에 울어 재껴서 온 동네는 매미들의 울음소리 폭탄에 빠졌다. 아이 이, 아이고야, 저 놈의 매미 사냥 좀 나가자. 그러면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 조물레기들은 매미채를 들고 매미 사냥을 나가서 살금살금 땀으로 다가가 매미를 잡아 깡통에 잡아넣곤 했다. 아이 1. 야, 요놈의 매미를 시집보낼까? 그때 만선이가 선동질하여 대빗자루로 대꼬치를 만들어 매미의 뒷꽁무니에 꽂아 날려 보내면 매미는 저만큼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져 닭들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다. 아이 2. 그래, 이 매미 먹고 알이나 잘 낳거라잉. 그처럼 우리들은 매미를 잡아. 주로 닭 모이로 주곤 했는데 매미는 뜻밖에도 콩밭의 땅에서 군뱅이가 기어 나와 나무에 올랐다가 매미로 탈바꿈하는 것이었다. 아이 일야 매미도 구워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다. 누군가의 선동에 우리들은 주로 왕매미를 잡아서 군불에 구워 먹기도 했는데 별 맛은 없었어도 먹을만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한 여름이면 아침 저녁으로 또 매미처럼 나타나는 거지가 있었으니 그건 각서리었던 것이다. 각서리. 얼시고시고 들어간다. 절시고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서리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서 어찌나 입담 좋게 울퍼대는지 우리들은 각설이에게 모여들어 재밌어하며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옷이 걸레처럼 헤어져 나는 분득 각설이의 사탱이에서 외모만한 물건을 보았으니 그것은 말전만한 각설이의 거식이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눈치를 못챘고 나만 호기심에 자세히 엿보니 그것은 움찔움찔 벌렁거리며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그제야 각서리가 눈치챘는지 나를 노려보며 일갈했다. 야, 이쬐끄만 새끼야, 뭘 봐! 니들도 크면 시도 때도 없이 껄떡거린단 말여. 이런 좆뱅이에는 그저 처녀나 과부의 거시기가 약인디, 히히히. 내가 이런 뱀미와 각서리의 추억에 혼자 희죽이 웃는데 마누라가 아직도 계속되는 뱀미 소리에 중얼거렸다. 아유 저놈의 매미들은 이제 찬바람이 나야 사라지겄죠? 근데 요즘 정치판에 대표를 뽑는 두 정당은 언제 끝나는 게유? 날마다 종편에선 그놈의 얘기로 날밤을 새는 꼴도 바로 요즘 매미 때 소음이랑 같단께유 당신은 안 그리유? 구구단과 계산기. 아무래도 내가 치매인가 봐, 여보. 나 이것 좀 계산해 줘요.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서 장부를 펼치고 끙끙거리던 마누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나에게 건네오는 말이었다. 뭐요? 툭 하면 날더러 치매라고 지청구하더니 벌받는구은 허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웃음을 버무려 대꾸했더니 마누라는 그녀가 다니는 산악회의 격리 장부를 가져오며 사정을 하듯이 부탁해왔던 것이다 내가 산악회 총무자니요 헌디 월말 결산을 하려니께 계산이 안 맞네유 아니 신혼 시절에 가계부를 쓸땐 그토록 계산을 잘하더니 아유 그게 언제적 얘기유 당신은 계산기가 있으니 휘딱 좀 해봐유. 그리하여 나는 서재에서 마누라의 격리 장부를 펴놓고 계산기를 가져다가 결산을 해주게 되었는데, 글쎄 나 역시도 회원들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기로 해도 자꾸만 착오가 생기는 것이었다. 허참 이거 귀신이 곡하겠네. 맞다 싶어 확인하면 다시 틀리고, 그래서 다시 고쳐 확인하면. 또 틀리니 말이요.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이리 줘유. 내가 다시 해볼 텐게. 결국 나는 마누라의 힐난만 듣고 격리장부를 되돌려주고 말았는데, 문득 내 고향 청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무명 바지 저고리에 검정 조끼를 입고, 책보를 허리에 두른 채 1킬로쯤 떨어진 화암초등학교에 입학한 우리들은 남녀 50명이 한 반이었다. 그런데 그 시절엔 남녀 7세 부동석을 지켜서인지 좌측엔 여학생, 우측엔 남학생이 따로 앉아 수업을 받았던 것이다. 자, 오늘부터 구구단을 배울 것이요. 모두 내가 칠판에 적는 대로 뺏겨서 애우란 말이다. 아마도 2학년 때였던 듯 싶은데 담임선생님께서 칠판에 구구단을 2단부터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하고 써 나가셨고 우리들은 열심히 공책에 베껴 썼다. 이때 성미란 아이가 손을 들며 물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응, 뭐냐? 이 거시기 1이 왜 이래요? 그때 우리들은 더하기와 빼기는 배웠어도 곱하기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소리요? 2 곱하기 일은 이님께 이지. 그러자 담임 선생님은 성미의 질문이 황당한 듯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잠시 말을 끊었다가 화난 투로 명령했다. 야놈들아, 구구단은 무조건 외워야 하는겨. 그런 게 잔만 말고 내일까지 외워 온나? 알겠냐? 이리하여 우리들은 구구단의 개념도 모르고 무조건 애우자니 웬만한 아이 키로는 애워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1등을 하던 터라 특히 애우기는 식은죽 먹기였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께서 나에게 지시했다. 은지바, 넌 성미 옆자리 앉아 구구단 좀 가르쳐 줘라. 예. 그 순간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고추 달린 머슴아가 여자와 짝지어 앉는 건 왠지 커다란 수치로 여겨졌다거나 할까. 토끼도 암수컷을 함께 키우면 들치가 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여자아이와 함께 앉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어허! 반장이면 학급 동물을 위해 도와줘야지. 그래서 결국 나는 방과후까지 교실에 남아 성미에게 구구단을 가르쳐 줘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성미에게 퉁명스럽게 대한 것이 미안하기만 하다. 졸업 후에 한 번도 못 만난 성미이지만 지금쯤 나의 마누라처럼 그녀도 영감에게 계산을 부탁하면서. 살고 있을는지 꽁트 세편잘 들으셨는지요? 자꾸 웃음이 나오지요? 낭독하는 저도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작가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